2020년 9월 24일 영상 읽기 시작. 오늘은 일단 처음으로 우리 엔하이픈 멤버들이 자켓 촬영을 데뷔 앨범에 들어갈 자켓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고, 그리고 오늘 자켓 촬영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떻게 촬영이 진행될 건지에 대한 레파토리와 그런 좀 스케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제 우리 엔하이픈 멤버들끼리 처음으로 오게 된 이제 활동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쨌든 넘어온 거기 때문에 3시간 반 정도의 자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엔하이픈 멤버들끼리 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날이다. 굉장히 나한테는 뭔가 뜻깊었던 날인 것 같고, 나는 약간 계속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건데, 외국에 나갈 일도 많을 거고, 정말 더더 잘 돼서 외국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뭔가 우리 일곱 명이서 우리 일곱 명끼리 뭐 일을 하든 뭐 놀든 뭐가 됐든 뭔가 같이 여행을 시작했다는 그런 뭔가 출발점에 섰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 뭔가 오늘따라 더 기분이 좀더 새로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정말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게 될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이 많이 깊어졌던 것 같다. 그래서 버스에서 이제 막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밥을 먹거나 할때 나는 뭔가 친구들이랑 멤버들이랑 더 얘기를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나는 오늘 얘기했다기보다는 좀 뭔가 나도 모르게 좀 뭔가 감성에 젖어들어서 내가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뭔가 나 스스로도 되새기면서 좀 생각도 많아지고, 그리고 정말 이 과정이 나한테는 꿈만 같아서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도 생기고, 이 내가 느꼈던 이 마음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도 알것 같아서, 이 초심을 정말 잃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재밌게 멤버들과 했으면 좋겠다는 난 바람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게 맞는 위치에서 이 팀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았던 날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게좀 뒤죽박죽인데,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조금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되나? 좀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그냥 우리 멤버들이 제주도에 보면은 현무암이라고 해서, 현무암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되게 좀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돌 엄청 큰 뭔가 바위 같은데 바다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뭔가 어느새 우리가 서로 점점 더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가고 있고, 뒤에서 그 모습을 점점 지켜보는데 내가 더 뿌듯해지더라. 그런 것도 뿌듯해지기도 하고, 그냥 좀더 그런 끈끈함이 더 많이 지금도 물론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 정말 더 우리 서로에 대해 더 알고 활동을 아는 만큼 더 많이 좀 더 친해지고 뭐 그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되게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 그 순간이 뭔가 운명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 번뜩 오늘 내가 누구인지 이 멤버 엔하이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자연스럽게 하게 된것 같다. 요즘 들어서 잠을 많이 못 자는데 그래서 좀 이제 되게 좀 쉽지 않은 스케줄 표인 것 같다. 물론 데뷔하고 나서부터는 더 힘들어지게 될 거고 물론 거기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정신을 다 잡는 것 그럴 때일수록 더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어쨌든 첫 데뷔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뭔가 열심히 했다 그리고 잘 준비했다라는 것들만 느껴질 수 있다면 난 성공 첫 데뷔 작품으로서는 그래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멤버들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고 그런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어쨌든 오늘은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놀다가 뭐 레이싱 뭐 바다도 가고 레이싱도 타고 뭐더 이렇게 밥도 먹고 하면서 처음 온 날이기 때문에 조금 쉬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저녁 때부터는 브리핑을 많이 들으면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것 같다. 지금 말에 두서가 많이 없는데 요즘 들어서 정신이 많이 없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그냥 마구마구 던지느라 정리는 안 됐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느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요즘 들어서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이 감정을 느끼는 만큼 정말 보답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정말 많아서 이번 데뷔 앨범만큼 정말 이갈고 준비를 하고 싶다.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앞으로 또 이번, 그렇다고 해서 이번 앨범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 한계점을 계속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인드셋이 우리 멤버들에게 생겼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요즘 거의 다 그런 생각들인 것 같다. 사실 정말 정말 잘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고민들을 요즘 많이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먹었던 밥들이 정말 맛있더라. 아, 그 고등어 구이랑 그전 갈치조림 진짜 최고였다. 그리고 물회랑 그냥 역시 제주도는 괜히 제주도가 아니구나. 바닷가 근처라서 해산물들이 정말 맛있었던 것 같다. 쉽게 먹지 못한 음식들이라 소중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다. 그리고 끝으로 나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좀 나한테 많이 하고 싶은 얘기들 나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희승아 너는 굉장히 지금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보는 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 또한 그렇게 느끼는 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요즘 물론 이제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부담을 덜고 네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처럼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뭔가 잘하고 있다 혹은 좀더 재밌게 해준다라는 말을 못 해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나 스스로 이런 말을 해본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내가 그래도 맏형이니까 동생들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한명한명좀더 많이 케어를 해주길 바래. 그러면서도 너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 내가 혼자라는 생각 뭐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어 있으나 이승아 데뷔 축하하고 데뷔했으니까 그에 걸맞게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자. 영상의 끝.